안녕하세요, 전국수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높은 유튜브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 분리를 시키고요. 단축키에 대해서는 탐색, 화면 모드, 볼륨, 자막, 속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분할하는 거 배웠죠? 윈도우 키 플러스 방향키. 그래서 자, 화면도 하얗고 배경도 하얗으니까 좀 헷갈리죠. 여기에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했거든요. 배경을 좀 어둡게 하는 거. 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윈도우 키 플러스 좌측 방향키. 반으로 딱 나눠지죠. 자, 여기서 단축키에 대해서 먼저 탐색. 탐색 보면 일시 중지 및 재생. 일시 중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페이스바를 토글하는 거죠. 그죠? 스페이스바를 토글해도 재생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갖다 대면 여기에 소문자 K가 있죠, 그죠? 소문자 K를 치셔도 된대, 그죠? K, K. 그 다음에 5초 앞으로, 5초 뒤로. 요거는 화살표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요 키들. 요 키를 하시면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10초 앞으로는 키보드 J키와 L키입니다. 소문자 J와 L. 자, 1분 30초에서 시작합니다. 10초씩 뒤로. 둘, 셋. 그 다음 L을 누르면 10초씩 앞으로. 1분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져오죠. 자,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 액정 화면 우측이나 좌측을 더블탭 하시면 됩니다. 더블탭 하면 10초씩 이동이 되고요. 탭수 빼기 1 곱하기 10초. 예를 들어서 3번 탭을 하면 20초가 이동이 되고, 4번 탭을 하면 30초가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0 또는 홈 이거든요. 자, 0. 0을 치면 처음부터 가죠. 그 다음에 홈을 쳐도 다시 가죠. 그 다음에 끝으로 건너뛰려면 엔드 키를 치시면 됩니다. 엔드. 됐고. 그 다음에, 자, 동영상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10%에서 90% 비율의 재생 헤드를 놓고 싶다 할 때는 숫자 키 1에서 9까지 치시면 됩니다. 5 치면 정확하게 중간에 가고요. 그 다음에, 뭐, 9 치면 90% 지점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 이전 동영상 갈 때는 대문자 NP를 치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으로 모두 볼때 지금 이걸 보고 있다가 다음 목록은 크롬 브라우저겠죠, 그죠? Shift N, 그죠? 고급 설정 두 번째로 가죠, 그죠? 또 Shift N 하면 또세 번째로 가죠, 그죠? 그다음에 Previous로 하면 여기 지금 세 번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이 없으면 추천 동영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고 싶다. 피어리드 하고 콤마 키를 치면 프레임 단위로 앞뒤로 이동하는데요. 42초죠. 42초에서 30분을 재지 43초 가거든요.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볼게요. 딱 43초로 가죠, 그죠? 43초로. 그 탐색 내용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 모드. 전체 화면 시작은 F고요. 전체 화면 종료는 다시 F 또는 ESC 키를 치시면 됩니다. F, 다시 F. 혹은 F 치셨다가 ESC 키를 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영화관 모드. T를 치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을 확대해서 할게요. 화면을 확대해서. 영화관 모드. 다시 취소. 그 다음에 미니 모드. 미니 모드는 I. 전체 화면에서 I를 치면 저번에 됐는데 지금 제가 배경 화면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배경을 끌게요. 여기 보이죠, 그죠? 다시 I를 치면 전체 모드. 키보드를 꺼내고. 자, 배경을 일단 칠할게요. 칠하고.
민도 플러스 왼쪽 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50% 나누지죠. 미니 모드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화면 모드고요. 다음은 볼륨. 자, 볼륨. 볼륨 높임 낮춤을 상하 방향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제는 M 다시 M. 자, 여기까지가 볼륨이고요. 자, 자막. 자막 표시 숨기기는 C 토글. 여기. 자, 자막 C 토글 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밝기 조절. 밝기 조절은 O키. O키를 누르면 밝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증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키. 커지죠? 마이너스 작아지죠? 자, 여기까지가 자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자, 설정 가서 지금 보통으로 돼 있는데 시프트 빠르게 느리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속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검색창으로 커서를 이동하겠다 할 때는 그냥 슬래시 치시면 됩니다. 슬래시. 다시 검색창 포커스 취소하려면 이스케이프 키 치시면 됩니다. 이스케이프. 그렇죠? 이동 취소. 아, 여태까지 설명드린 도움말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음표 키를 치는 거고요. 물음표 키는 시프트 슬래시 키죠. 아, 시프트 슬래시. 그럼 여기 나오죠. 쭉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 전체 화면을 하시면 자기 프로필이 있거든요. 자기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에 맨 아래 보면 단축 키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키보드 단축 키 다섯 가지는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첫째, 풀 화면, 화면 전체 화면 시작. 이것을 들을 수 있겠고요. F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소거 해제. 볼륨에서 음소거 해제. 이거를 M키겠죠. 그죠?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막 표시. 이거 C키죠. 그죠? 세 번째로 하고. 네 번째는 볼륨 조절. 이것을 네 번째로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속도 빠르게 느리게 이것을 다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유튜브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